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열기가 되살아나면서 분양 시장의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예고하면서 비적용 지역인 의정부와 김포 그리고 파주와 같은 수도권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데다가 또 전매 제한도 짧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금요일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이기도 한데요. 자, 추석을 앞두고 뭐 주변 사람들 챙기고 가족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부동산의 흐름도 미리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슈 시그널 그 첫 번째 순서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2019년도 하반기에 추석 명절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양한 가격 하방 요인이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가을 성수기를 앞둔 분양시장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분양 물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2만 2천 가구에 나머지 지역 1만 4천 가구 등 3만 6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상한제 이후 얼마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지 현재로선 예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 속에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앵커님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이면은 2009년도죠. 9년도 추석 명절 때
부동산의 얘기가 나왔겠죠? 나왔겠죠?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10년 전이요. 10년 후에 어디가 오를까? 자, 우리 시청자님들 10년 전의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2009년도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서울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고 부산, 대구 등등 지금 호가를 띄고 있는 많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건설 경기가 하락을 했고 미분양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우리 세금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양도세에 대한 개념을 5년 동안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할 정도로 2009년도에 부동산 주택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 2009년도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2009년도에서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8월달 주택은 아파트, 단독, 연립 모두 포함해서 매매 가격 동향을 수치로 좀 보실 텐데요. 자, 2008년도 10월, 9월 올랐다가 현재 2019년도 8월 시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99.6이라는 가격 지수가 전국적으로 나왔고요.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국에 대한 평균분을 먼저 보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많은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아파트를 사야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전문가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자, 선도 아파트 50지수.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50개 단지를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의 가격이 변동된 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야, 내가 여기 이 아파트, 강남권 아파트, 특히 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들인데 난 여기 살지 않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표가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바로미터. 자, 이 표가 어떻게 가격 변동이 되냐에 따라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 뒤에는 주변 아파트로 영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2019년도 1월 달 들어서 선행지수 50지수가 내려갔죠. 반등을 치면서 현재 6월 달부터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모든 규제들이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우리 실수요자, 투자자 심리와는 정반대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지금 분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도지수를 봤을 때 서울권부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전국 전체적인 아파트의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서울 월간 주택가격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가격지수는 100.7로 100을 넘어섰고요. 변동률은 0.3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부터 올라와서 매매가격 지수는 우상향으로 반전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서울 아파트의 월간 작년 자본 달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간 더 세분하게 잘라서 월간이라 주간 아파트의 매매가격 동향 왜 이걸 봐야 되냐면 8월 12일 날 분양가 상한제가 대책이 10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 투자자들은 매수를 추격하고 있는 매매가격 동향을 볼 수 있다. 단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불과 1년 전에 우리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를 가지고선 추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좀 있고요. 자, 전세시장.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면서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세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 노란 거는 50 밑으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보시는 전세 수급표 같은 경우에는 100을 넘었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물량은 100개 있는데 전세를 지금 대기 수요로 탈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00을 넘어서는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과열이 우려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 이제 전국적으로 봤고 서울 지역을 봤습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양극화 현상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지난주 감정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시면 경기도권과 인천권, 서울권, 대전 유일하게 플러스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하락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인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은 줄어들고 있지만 하락폭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폭 자체가. 지난주에 만약에 0.07이 줄었으면 이번 주에는 0.05, 0.02 결론적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수도권부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04%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0.03%, 인천 0.04, 경기 0.04 전부 다 올랐고요. 지방은 5대 광역시 8개도 세종시까지 모두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 자체가 축소가 돼버렸다. 결론적으로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축소 그리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생겨버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서울권에 들어와서 지역 좀 압축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북구 14개구. 자, 서울에 25개구가 있죠. 위쪽으로 보게 되면 강북구 14개구는 플러스 0.04로서 주요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플러스 되고 있는 지역 자체를 보시면 성동구의 금호 행당, 광진구의 광장 구이, 강북구의 미아유타운, 마포 지역의 공덕과 도화동, 종로구의 창신동 위주로 상승 곡선을 부리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강북구 보시면 강남구로 내려와서 강남 11개구 같은 경우에는 0.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강남 4구, 4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워낙 재건축 물량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따라서 하락 내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강남 4구의 특징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인기 지역과 상대적 저평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5년 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어서 지금 못 사죠. 자, 그리고 강남 4구 이외의 지역을 보시면 자, 강서구, 가장 큰 개발 지역이 들어가는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 배후 수요가 있는 가양과 방화동, 그리고 영등포,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중에 당산과 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수도권 중에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자, 0.03%에서 0.04%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 대장지구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분산돼 하락했지만 수인성과 GTX B 노선 예비성 타당성이 조사가 통과함으로써
미추홀구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호재로 상승으로 전환한 부분 자체를 봤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도 우리 시장분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기입니다. 경기 지역에 가을철 이사 수요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근데 경기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죠. 그 지역의 1등 공시는 광명시입니다. 자, 일직동 KTX 역세권 위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도권의 과천, 광명, 투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들을 항상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가을 추석 이후에 이사철이 돌아오고 또한 하반기에 여러 규제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도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되면서 우리 시장분들 추석 이후에 현명한 부동산 투자 하시는 전략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추석 이후의 부동산 전망과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성수기 다가오고요. 또 가을의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도 있는데요. 더욱더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하반기 부동산 투자 미리미리 준비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9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뭐 세금은 계속 늘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박성규 대표님께 직접 강의도 들어보고요. 강의 이후에는 상담도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첫 번째 상담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지금 보유 중인 아파트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고요. 어떤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네, 현재 지금 제가 안양역 뒤에 있는 네. 안양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네. 24평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네.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25평을 이제 전세 끼고 매수했는데요. 네. 네, 전세 만기일이 21년 4월이고 이제 만기 시점에 맞춰서 실거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매도 시기는 신길로 가기 전에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한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안양에서 신길로 지금 이동은 결정이 된 상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앞으로 투자 전략, 매도 타이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신길, 네. 신길 에스티움을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날짜가? 저희가 지난달에 매입했습니다. 지난달? 네, 8월에. 8월에, 2019년도 네. 8월. 자, 만안구, 지금 삼성
안양동 삼성 내면 아파트를 지금 실거주하면서 소유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전세는 그럼 2년 주신 겁니까? 아, 전세를 제가 승계했는데요. 그러니까 만기가 지금 21년 4월입니다. 21년 4월? 예, 예. 4월. 예, 그때 맞춰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 신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세금하고 걸려요. 그쵸? 네, 세금은 제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요. 비과세 요건은 지금 안양권 갖췄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 지금 보면은 신길 지금 이 뉴타운 쪽에 지금 매입하신 부분 자체가 일단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안양 지금 여기 삼성 내면 아파트는 동안구가 아니라 만안구죠? 예, 맞습니다. 만안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떠나서 자 2018년도 9.13 대책 그리고 9월 14일부터 조정지 그 뭐야 규제 지역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분양권 이상 매입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 자체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자, 2년. 그러면 이 지금 실거주로 신길로 들어가려면 안양 거를 2년 안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겠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매도 시점 자체는 크게 봤을 때는 매도 시점을 2년 내에 매도를 잡아야지 안양 거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네. 네.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의 양도 차익이 얼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장님은 양도 차익 금액이 어느 정도 내가 이득을 보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금액과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거를 가져갔을 때 가격 상승분 자체에 있어서 이 양도 차익의 비과세 혜택이 어느 게 더 큰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예. 어차피 21년 신길에 가기 전에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2년 안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예. 네네. 근데 지금 시점이 지금 당장 파느냐 네. 아니면은 제가 21년 4월에 들어갈 때 맞춰서 파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매도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 지역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레미안 아파트는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안양역에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이 폐점하면서 다른 게 들어왔죠? 예. 예. 쇼핑몰이 들어왔죠.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월판선이 있잖아요. 네네. 월판선이 계획에 잡혀 있고 계획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착공 안 들어갔죠? 예예. 그럼 눈에 보여야지 눈에 보이는 부분 자체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가격대 부분 자체도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1년도 예. 봄 시장이나 아니면 네네. 20년도 가을 시장에 내놓으시는 게 좀 더 이득이 아닐까라고 아.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호재들이 가시화 될 때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성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 노원구 상계동 코오롱 아파트 30평 좀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지요? 네네. 상계동 코오롱 아파트에 대한 매수 투자 네. 목적이신가요? 네네, 투자 목적. 그리고 저 두 네. 가지요. 상계 중화하고 두 가지를 좀 놓고 보려고요. 상계동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아파트 매수 생각하고 네. 계신데, 코오롱 네네.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 어떤 게 더 나은지 네네. 네, 네네.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 노원구 상계동 그 상계 주공하고, 네. 그. 상계 주공 몇 단지요? 그 저기 2단지하고 16단지하고요. 2단지 16단지. 네, 네. 그리고 코롱 아파트하고요. 두 가지를요. 코롱 아파트. 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실투 이게 지금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네, 네. 투자 목적으로요. 자. 코롱 아파트를 보신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그쪽에는 또 뭐 학원가? 연수도 그렇게 안 되고 평수도 크고 가격이 좀
만만해서요, 조금. 중계도 학원가도 있고 또 네네. 주변에 뭐 가격 연수도 이게 지금 90년대 지금 지어진 아파트죠. 그 97년도인가 8년도 그래요. 네네. 자, 지도를 잠깐 보실 텐데요. 네네. 자, 코오롱 아파트 1997년도에 12월 달에 입주가 됐어요. 네네. 지금 평수는 뭐 여러 평수가 있는데 네, 세대수는 3개동에 215세대. 네. 그렇죠? 지금 네. 30평대 아파트가 한 5억대가 넘죠. 네. 그렇죠? 네네. 자, 이 아파트와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2단지 말씀하셨죠? 일단 네, 2단지만 네, 2단지만 좀 이따 비교해 드릴게요. 네. 네네. 자, 보시면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상계 2단지 아파트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차이 나네요. 1987년도에 네네. 준공이 떨어졌고 평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거의 코오롱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몇 배나 10배가 넓어요. 아, 네. 2029세대. 가격대는 네. 가격대는 보게 되면 천차만별로 지금 평수도 나오는데 네. 자. 접근을 하실 때 제가 네.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 직접 전문가가 되셔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방향을 좀 설정해 드리면 네. 결론적으로 지금 코오롱과 상계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 네. 1997년도, 1987년도 네. 그렇죠? 세대 수는 217, 2000, 뭐 2000세대가 넘고요. 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 97년도기 때문에 노후화는 약이 덜 됐어요. 네. 그렇지만 아파트의 수명을 봤을 때는 이제 꺾어지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리고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가 30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지역에서 아직 재건축이 들어가진 못했지만 실적으로 네.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또한 역사의 입지를 봤을 때 노원역에서 노원역 네. 전철역에서 네. 상계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좀 더 가깝고 또 네. 교통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름대로의 이쪽 부분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오롱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상계 주공 아파트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득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오롱과 상계 주공 아파트 중에서는 주공 아파트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저는 저기 마곡동, 그, 마곡동 옆에 방화동 옆에 네. 마곡 경남 보타닉 아너스빌 네네. 25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매도하고 저는 재개발 쪽으로 갔으면. 그래서 현재 이 마곡의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네. 그래서 마곡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서울 쪽에 재개발 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네네. 경남 아너스빌인데 보타닉이에요? 그냥 아너스빌이에요? 보타닉입니다. 보타닉이에요? 네. 네. 현재 이거 사셔가지고 매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은 보셨죠? 네. 예. 좀 더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덥고 뭐 어디 근데 왜 갑자기 재개발을 생각하세요? 아, 요즘 재개발이 좀 뉴타운이나 재개발 쪽이 예.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네네. 자, 제가 올 초부터 바꿀까? 말씀드렸을 때 정책이 우리 서민들의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를 못 따라가는 부분 자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를 예전처럼 손가락 꽃을 안 보고 옆을 봐가지고 투자하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뭐냐면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이 경남 아너스빌 보타닉을 좀 더 보유를 하시는데 2, 3년 네. 정도는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곡지구. 마곡지구 네. 바로 옆에 있죠. 네, 바로 마곡지구가 옆에 지금 110만 평인데 현재 지금 기업 입주율이 40%밖에 안 됐어요. 네. 아직 60%가 남아 있어.
네. 중요한 거는 이 60%가 다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7, 80% 정도가 차는 부분 자체가 내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큰 윤곽이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요 자체에 있어서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재개발로 가실 거면 지금 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재개발 누탕 그러는데 현재 현 정권에서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이것 때문에 니네들 부분 자체로 문제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부가 이 정부예요. 네. 그러면 아직 정권 자체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변할지 모르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네. 재개발 부분자와 재건축 부분자체는 일단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어느 정도 더 상승을 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점을, 네. 이 매수 시점을 2, 3년 뒤에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네,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보탄이 그게 좀 오를 상승 가능성이 네, 있네요. 네, 오르고 제 있고요. 2, 3년 뒤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좀 더 가격이 상승해 있는 부분 자체가 맞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또 신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제가 동탄에 네. 그 반도 유보라 6차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요. 네, 네. 제가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네. 29평이 약 6.8억 하고 네. 33평이 약 8억 정도 하는데 네. 제가 어느 곳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동탄 아파트 평수에 대한 고민이시네요. 어떤 평수가 더 좋을지 한번 박성규 대표님께 체크 받아보도록 하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탄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수라고요? 네네. 예, 동탄지 그러면은 그 특정 브랜드를 딱 집어서 그쪽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 개별적인 물건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지역 분석을 봤을 때 동탄 2기 신도시 그냥 쏘쏘입니다. 일단은 반등이 돼서 크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 부분 자체가 또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일단 특정 아파트 이 아파트는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동탄 지역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탄은 북동탄과 남동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 유보라 6차 아파트 2015년도에 5차와 함께 분양을 했죠. 바로 또 그 이후에 연이어서 7차와 8차가 분양이 되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동탄의 가장 큰 메리트는 동탄역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5차보다 위쪽에 있는 6차, 7, 8차가 가격이 더 높고요. 또한 동탄역 건너편으로 넘어서 경고속으로 건너편으로 와서 더샵 1차 시티 아파트 그리고 앞쪽에 지금 생길 동탄역 롯데캐슬, 프리지오 등등 이 동탄역 인근의 도보로 가능한 아파트들의 추천을 드리는데 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평수, 소평수와 뭐 84제곱미터의 중평수를 말씀하셨지만 투자 목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반도 유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세대수가 작은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평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향후 동탄 지역이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자체에 대한 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투자 목적이시기 때문에 소형 평수를 추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승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또 추천해드리는데요. 대표님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2019년 부동산 세테크 방법 또 하반기 집값의 향방부터 부동산의 투자처 그리고 부동산 금융 투자와 관련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삼원타워 3층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30명 선착순입니다. 또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저희 부동산 시그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투자 정보는요. 두 가지 화곡동과 또 서초동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화곡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서구 화곡동에서 소형 아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화곡동 소형 아파트입니다. 일단 서울권의 두 주택 부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강서구 화곡동.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서구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률 자체가 좀 높았죠. 일단 추후로도 추석 이후에도 상승률 자체가 좀 지속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제가 좀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 소형 아파트. 2호선과 5호선 까치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57.9제곱미터로서 약 17.5평. 2, 3인 가족이 실거주하기에 충분한 면적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15층 건물에 노열층인 9층입니다. 총 3개동에 140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준공연월은 2018년도 5월 준공이 완료되었고, 자,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까치산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호선 까치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주변 배후수요로는 마곡지구와 그리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의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뭐 개발 호재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가장 큰 부분은
마곡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의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로서 첫 번째로는 재벌포 지하와 개발호재와 두 번째는 서북광역철도 신설 예정역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북간선도로가 지하화돼서 교통의 쾌적함,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화곡동 소형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서부광역철도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홍대 입구부터 DMC, 수색, 가양, 화곡, 원종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자본가치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소형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건물의 특징입니다. 벌써 준공된 물건으로서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 안에 내부와 겉에 외부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 그리고 9층에 자리 잡은 소형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내부로 들어와서 모든 풀옵션 자체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한 화이트톤과 모던한 부분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들어오신 그 실제로 오신다고 하게 되면 이 내부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곡동 서울권 내의 화곡동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매매가는 2억 4천 200만 원이고요. 전세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2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천만 원이 안 되는 2,200만 원 플러스 1.1%의 취득세만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본 화곡동 소형아파트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2018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마곡지구, 또 신정재정비촉진지구까지 인접해 있어서 그 배후 수요들, 수요층도 꼭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철도와 도로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까지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와 답게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꽉꽉 채워 있는 아파트라는 점, 또 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조건들 갖추고 있는 소형 아파트 화곡동에서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꼭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 서초동의 개발 호재들 있는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통건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부동산의 입지에 있어서 로망인 지역이죠. 강남구 서초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각 강의를 해드릴 때 부동산에서 입지 가치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동산의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 땅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값의 향방이 부동산의 가격을 좌우한다.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듯이 똑같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 땅값의 향압, 토지값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서초동 통건물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가구주택 건물을 짓기 위한 땅값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인접해 있고요. 주변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 등이 학세권에 둘러싸여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 되겠는데요. 주 용도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 대지에 대한 평수는 197.7제곱미터라서 약 60평이 되고요. 자, 건축물 연면적으로서는 394.23제곱미터라서 약 120평 정도의 연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성을 보시면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주인 세대가 함께 있는 12호실로 되어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임차가 만취해진 상태에서 주인 세대도 이번에 신혼부부가 전세로 임차가 만취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라도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뒤에 계획을 잡으셔야 될 통과물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준공 연원율은 2018년도 지난달 지난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매매가는 38억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초동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입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방배역과 남부터미널역을 이용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서울고, 서초중 상문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국예술종합고, 종합대학교, 서초동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학세권 위치에 자리잡은 다가구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건너편 쪽에 보게 되면 서리풀 터널 자체가 있어서 공원이형, 그리고 뒤쪽으로는 우면산 터널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에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뭐 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태란노소부터 그리고 서리풀 터널까지, 서리풀 터널이 뭐 이제 다 개통이 된 건 다 아실 테고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는 강남권 도로변이 한번 천지 개벽할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지역의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서초동 통과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강남을 서초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재건축을 얘기하죠. 재개발이 쏙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비구역들이 향후에 정비계획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뉴타운이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한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까지도 토지 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수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을 직접 보실 텐데요.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형 아파트와 동일하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부터 5층 그리고 서비스 공간으로 옥탑 6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주변에 그 엘리베이터가 다가구 주택이지만 8인승, 작은 게 아니라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적인 개방감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1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지금 6대가 완비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또한 앞쪽에 2대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8대 정도까지도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와서는 원룸이든 투룸이든 주인 세대든 모든 옵션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맞출 때도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는 특징이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서초동, 특히 뭐 이 강남 4구의 가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요. 가격 분석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는 38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예상되는 금액은 22억 7,500만 원으로서 약 월 임대료만 51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자, 아시겠지만 대출이 투기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은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액은 아무리 신용도가 좋다 하더라도 한 1억 8천 정도만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대출에 대한 부분, 이자를 뺀다 하더라도 관리하신다, 관리비가 좀 나가친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거의 350에서 월 400 정도의 임차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토지 가격의 상승분 자체가 이 임차료보다도 향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 여러 집 매매가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액을 뺀 실투자금은 14억 2,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통건물 전해드렸습니다.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접해 있고요.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룸 5개실에 투룸 6개실, 다양한 수용층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학군이 많은 서초동입니다. 학세권이고요. 또 공원에 천에 산까지 또 녹세권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 또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만큼 대형 개발 호재들도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점까지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 특징으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늘고 가격도 오르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상반기와는 또 다른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세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고, 또 하반기 집값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지부터 부동산의 투자처 그리고 금융 투자 방법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9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참석을 원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 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